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영상은 유랑생활 6년차 라라가 그동안 남편과 함께 차박 캠핑하면서 머물렀던 낙동강 상류지역 무료 캠핑 차박천국 베스트 16에 이어서 낙동강 중류와 경호강의 무료 오토캠핑장, 무료 캠핑장, 무료 캠핑 차박노지 중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가족 캠핑하기 좋은 곳만 모아서 13곳을 공개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료 캠핑 차박 천국은 미래의 캠니니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아끼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캠핑 자산입니다. 자, 그럼 낙동강 영천댐으로 슝! 1. 영천댐 하류공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신방로 19 임고IC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은 영천댐 아래 조성한 공원인데요. 영천댐 공원과 영천 수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무료 샤워장과 함께 운영되는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샤워까지 가능합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 위에서 캠핑과 취사가 가능한데요. 깨끗한 화장실과 개수대도 잘 관리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재활용 분리수거대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넓은 광장을 바라보고 있는 웅장한 인공 폭포가 있고 광장은 킥보드, 자전거 타기 등 아이들 놀이 천국입니다. 2. 영천 임고강변 공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842-4 이곳은 강변 둔치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도 주말만 되면 빈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은 무료 캠핑장인데요. 영천시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자우천 주변 약 5만 평방미터의 하천부지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광장, 물놀이장, 분수, 정자, 농구장, 족구장,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개방해주는 대단한 지자체입니다. 잔디밭에서는 텐트 피칭이 가능하고 깨끗한 화장실과 개수대, 그리고 분리수거대와 음식물 쓰레기통이 세 곳에나 있습니다. 공원에서 바라본 강 건너 바위절벽 풍광이 한 폭의 그림 같고 상류 쪽 강을 건널 수 있는 보와 산책길이 잘 가꾸어져 있답니다. 3. 임고선원 강변 캠핑장 영천 곰들덤 공원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포은로 580 이름이 특이한 이곳 공원은 깔끔하게 단장된 주차장과 깨끗한 화장실 옆에 분리수거대와 음식물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고 멋진 소나무가 조경된 램프를 따라 강변 둔치로 내려가면 특이한 공원의 마스코트 곰 조형물이 반겨줍니다. 강변 벤치와 강 건너편까지 이어진 제방뷰가 시원하고 깔끔한 음수대와 잘 정돈된 공원이 강 둔치를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 아래부터 하류 쪽으로 길게 펼쳐진 잔디밭까지 텐트를 피칭하고 캠핑을 할 수 있고 상류 쪽으로는 여러 개의 정자가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고 푹신한 잔디밭이 끝없이 펼쳐진 공원이 정말 평화롭답니다. 4. 청도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강변길 5 이곳 유원지는 운문댐 조성으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의 망향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되었는데요. 동창천을 중심으로 총 면적 5만 8천 제곱미터의 양쪽 강변 잔디밭 둔치에 600동 이상의 텐트 설치가 가능하고 S자 분수대 징검다리와 하류에 작은 보를 걸어서 유원지 양쪽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강변 양쪽에 총 수세식 화장실 6개와 개수대 4개, 음식물 처리통까지 놓여 있는 진정한 무료 캠핑 천국입니다. 진입로 입구 마을에서 소소한 물품 구입이 가능하고 가까이 운문면에는 마트, 맛집, 터미널까지 있어서 편의시설도 최상입니다. 5. 청도 금천체육공원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1064-25
요즘 노지 캠핑 장소로 핫한 이곳은 지자체에서 40억 원을 투입하여 65만 7천 평방미터의 강변 둔치에 체육시설, 휴게공간,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을 만든 공원인데요. 깨끗한 화장실과 음수대 두 곳이 있어서 물 사용이 용이하고 체육시설과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답니다. 강 가까이 차박하면서 바라보는 강뷰가 좋아 강변 쪽 캠핑 공간부터 채워지는데요. 나무 그늘이 없으니 타프 등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공원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두 곳인데 입구 쪽은 코너 회전 반경이 작아서 캐러반과 큰 캠핑카는 화장실 쪽 램프를 이용하시면 좋답니다. 6. 밀양 금시당 유원지 경남 밀양시 활성동 584-4 밀양의 최고 노지 캠핑장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밀양 강뷰를 보며 차박 캠핑이 가능한데요. 주차장 앞쪽으로 노지 캠핑과 낚시가 가능하고 고속도로 교각 아래 그늘은 여름 피서객들의 물놀이 천국입니다. 근처에 금시당까지 밀양강 둑길로 산책을 하면 강뷰가 절경이고 용하할교 건너 암새들 유원지 쪽으로도 강변 산책이 가능합니다. 교각 아래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근처에 식당과 매점이 있지만 편의점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소요되니 잘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7. 밀양 산외 체육공원 경남 밀양시 선해면 금곡리 12-8 이곳은 화상 둔치에 진입해서 오른쪽으로 개별 캠핑 사이트가 있는 특별한 체육공원인데요. 여름에는 금곡교 아래 그늘에서 물놀이 하기에 좋고 가을에는 억새 가득한 단장천을 바라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 주변 경치를 보며 산책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멋진 이곳은 주변에 마트가 있어 현지에서 캠핑 물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진입로 입구 중앙에 개수대가 있고 왼쪽으로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는 커다란 체육공원이 있답니다. 8. 고령 신촌유원지 캠핑장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줄이 144-1 주차 공간과 야영지가 분리되어 있는 무료 캠핑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가야산에서 내려온 알림천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원지랍니다.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아름드리 수목이 가득한 숲에서 캠핑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가 잘 되는 화장실 두 곳과 개수대가 있습니다. 캠핑장 내에 매점이 있어 캠핑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판매합니다. 여름에는 캠핑장 앞 알림천이 물놀이 천국이랍니다. 9. 의령 유곡천 다목적 캠핑장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3 지자체에서 강변 무료 캠핑장으로 관리를 해주는 이곳은 멋진 강변뷰와 함께 낚시 물놀이가 가능해서 인기 만점입니다. 주차장과 야영장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오토캠핑이 가능하고 텐트, 캐러반, 캠핑카까지 다양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수대와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고 쓰레기 봉투 구입도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가까운 곳에 슈퍼나 편의점이 없어서 15분 거리 신반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10. 거창 진동암 소공원 경남 거창군 마리면 송계로 27 지금 주소는 소공원 근처 식당 주소인데요. 거창에서 오신다면 빼제로를 타고 오시다가 장풍 삼거리에서 남산 농공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면 오른쪽 도로변에 보입니다. 위천변에 있는 이 소공원은 간판에 진동암 비오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공원 강변에 있는 진동암이라는 멋진 바위에서 유래된 듯 합니다. 이곳은 주차장이 넓어 캠핑카, 캐러반, 텐트 모두 가능하고 개수대와 친환경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주변에 석재회사가 많아서인지 커다란 대리석 테이블이 여러 개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강변 낚시 등 철렵을 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으니 잘 준비를 해오셔야 합니다. 11. 함양군 동호솔숲
경남 함양군 휴천면 천왕봉로 2474-51.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서 산골마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다 갈 수 있는 무료 캠핑장인데요.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이 발 아래로 흐르는 천혜의 캠핑장으로 나무 아래에 데코와 화장실, 음수대가 있는 꿀 같은 곳입니다. 여름에는 물놀이 천국이고 오토캠핑도 가능하지만 가까이 편의점이 없으니 잘 챙겨 오셔야 합니다. 12. 산청 하상주차장.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584. 이곳은 지리산 경호강변에 있는 천혜의 비경 아래 캠핑 노지인데요. 산청은 은어, 약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마을이어서 여기 강변 둔치가 가끔 행사장으로 사용된답니다. 시원한 지리산 경호강이 바로 앞으로 흐르고 가까이 마을에는 마트부터 편의시설이 최상인데요. 깨끗한 화장실은 가까이에 있는 약초시장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3. 진주 와룡지구 친수생태공원 끝티공원.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984-3. 이곳은 부부가 최근에 다녀온 곳 중 최상의 캠핑 노지입니다. 지자체에서 광대한 강변 둔치를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공원의 끝, 끝이 공원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힐링 공간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공원 화장실은 입구와 끝이 공원까지 총 4개가 설치되어 있고 만일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공원 입구에 주차를 하시고 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잔디마당을 지나서 천혜의 대나무 숲길을 따라서 끝이 공원 남강 수중부까지 왕복을 하시면 약 10km 정도의 환상적인 대나무 숲길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원입니다. 캠핑은 가볍게 피크닉 개념이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낙동강 중류와 경호강 무료 캠핑 차박지 베스트 13 모아보기 영상을 마칩니다. 캠핑 차박지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라라의 집시 라이프 채널 목록에 낙동강 차박 캠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